소모객 TV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네, 규화, 예. 네, 오늘 남동구의 숨은 맛집들을 우리 예비 후보님께서 다 알려주실 거예요. 오늘은 그 3탄, 어디를 왔죠? 심포동 진순댓국. 예. 제가 순댓국을 안 먹었었는데, 네. 이 집을 알면서부터 순댓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. 네. 예. 그 순댓국 안 드시는데, 여기서는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. 왜냐면, 네. 냄새가 안 나. 아. 먹어봤어요? 네, 저는 먹어봤습니다. 어땠어요? 저는 인천 사람이어가지고 인천에서 한 2년 이제 살고 있는데 아~ 제가 장담하는데 인천뿐만 아니라 특히 남동구에서는 가장 살짝 보태서 90%는 다 알고 있습니다. 아 90% 다 네. 알고 있는군요. 저는 과장이 아니고 네. 하여튼 전국에서 순댓국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집이에요. 네. 이 집은 점심이나 저녁이나 항상 이렇게 웨이팅 안돼. 35번선님 항상 기다려야 되는 집입니다. 맞아요. 저도 예. 지난번에 한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에이 거짓말. 그때 한 30분 기다렸어요. 그래서 진짜 네. 그래서 네. 우리가 안 기다리려고 조금 점심시간 늦은 시간 1시쯤 근데 왔어요. 지금 1시인데도 야 네, 웨이팅이 있어요. 예. 있어요. 정말 여기 오실 분들은 기다리는 거 각오하고 오셔야 되고요. 네. 그런데 그 기다린 시간이 아깝지가 않습니다. 와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그 뜨끈한 순댓국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네, 오늘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들어가죠. 여러분들 빨리 가시죠. 네, 가겠습니다. 연예인 사인도 대박이에요. 야, 들어오니까 여기 이제 따뜻하고 손님 정말 많잖아요. 지금 1시 15분인데. 와, 빈자석이 없어. 규범 씨는 네. 뭐 22년 동안 여기 살았으니까 네. 잘 알지만 오늘 두 번째. 인천 토박이들은 다 아는 곳. 무조건 알아요. 무조건 알아요. 네, 일단 반찬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요. 우리 이렇게 양파, 고추, 양파가 또 맛있고 김치가 먹어보면 아, 왜 이 집이 사람이 많은지 알 수 있어요. 네. 거기다 깍두기 있지, 새우젓. 또 인천하면 새우젓이잖아요. 꽃게하고 예, 그렇고 딱 열어보시면 순대. 근데 이 집은 냄새가 안 나서 이게 네. 필요가 없어 사실은. 근데 이렇게 또 그게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양파 저는 순댓국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. 저는 원래 근데 진짜 배고프다 그러면 이런 국밥 친구들이 한 그릇 먹고 그 다음에 순댓국이 나왔을 때 건더기들이랑 한 그릇 먹고 그 다음에 말아서 한 그릇 먹고 그럼 몇 그릇이야? 그러면? 그럼 사실은 진짜 대단합니다. 자 배고플 때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또 학교 후배들 만났더라고요. 이나대 체육과 네. 야구부 선수들. 야, 야구부 선수들은 그냥 순댓국은 하나씩 하고 공깃밥은 세 개씩? 세 개는 기본. 많이 먹으면 네다섯 그릇씩 먹어. 혹시 뭐 순댓국을 두 개 먹거나 그러진 않고? 아, 육수 추가를 많이 하더라고. 육수. 양파에 밥 한 젓가락 먹었잖아요. 이번엔 이 겉절이. 야, 겉절이에. 반찬 먹방. 밥을 이렇게 올리고, 여기에 이 겉절이를 놓고, 저한테 주신 거예요? 아니요.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여주고 가운데니까 아니, 보여주고 보여주고 먹는 건 제가 저는 밥이 오면 바로 입이 벌리기 때문에 야, 규범이 네. 순댓국 나오기 전에 한 그릇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. 네. 오늘 알아보니까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. 근데 이런 날씨에는 순댓국 한 그릇 딱 먹어주면 따봉! 우리가 겨울에 촬영하는 이유가 있거든요. 따끈한 음식들 뭐 먹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지난번에 돌솥 비빔밥 또 어제는 어제 백반 또 오늘은 순댓국까지 따봉! 메뉴 메뉴 선택 아주 좋습니다. 제 주머니는 점점 얇아지고 있지만 지갑은 얇아지고 있지만 오 나왔어 나왔어 여기 거죠? 예 여기요 여기 저는 이제 순순대라고 순대만 들어있는 뜨거워요 그 집? 예. 내리기는 되죠. 그냥 이렇게 팔팔팔팔 끓여야 제맛이지. 국물이 보여드릴게요. 좀 이따 이게 파도 듬뿍 들어가 있어요. 점심이라고 주지 말라고 했는데 아 사장님 또 이렇게 아 이거는 사실은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? 제가 여기 자주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신 예, 모둠 순대. 이거는 뭐 한 10번 와서는 주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요. 김서진 아나운서 다음번에 와가지고 네. 왜 저는 저거 당연히 안 주지. 근데 예비 후보님이랑 같이 와야 될 것 같아요.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이제 많이 이렇게 와서
여러분하고 같이 먹기 때문에 이런 거고, 이 순대 종류가 다 달라요. 네. 세 종류. 세 종류를 또 한 번. 네. 야. 오. 얼굴 가리는데, 오, 네. 순대가. 순대가 더 중요해가지고. 그냥 먹어. 나는 진해요 그러려고 했는데. 종류마다 다르니까. 그리고 지금 여기 청양고추가 들어갔나? 살짝 좀 매콤한 맛이 나거든. 이건 그냥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먹는 순대 요건데, 예, 요건데, 예. 역시 저는 새우젓이에요. 아니 유튜브를 이틀밖에 안 했는데 너무 잘해요? 너무 잘해? 역시 젊으니까. 유튜브 꽃나무들 여기 많이 오세요. 예비군 얘기랑 맛집 하면 콤마다 이렇게 일취월장. 김선희라는 건 방송 몇 년 했죠? 또 5년이요? 5년? 근데 첫 방송 때 오프닝에서 NG. 아 5년 했는데 저 일으켰었잖아요. 그랬어요? 예예 하여튼 오늘은 NG 내지 말고 저희는 NG가 없습니다. 그냥 하는 거예요. 그냥 쭉 주는 거예요. 그래요. 자, 순댓국 잘 안 먹던 순봉규 예비후보. 순댓국 잘 먹는 팁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들깨가루를 조금 예, 넣어주시고 기호에 맞게 예. 그 다음에 요거를 이거 다대기라고 하시면 안 돼요. 맞아요. 다진 양념장 다대기는 일본 말. 아직도 다대기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혼나요. 예. 그래서 요것도 조금 넣어주시고 저는 또 옛날에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요렇게 깍두기 국물 혼자 담으면 욕먹어.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좀 남겨주고 요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지금은 약간 식었어. 고기나 뭐 순대를 건져 드시고 이제 밥을 만다는 옛날 우리 김서진 아나운서 때 쓰던 단어들이고 네. 요즘은 밥을 투척. 아, 몰라. 밥을 투척 안 쓰는 거 아니에요? 안 써? 아니 뭐 포착 먹으면 제가 좀 젊어 보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어쨌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약간 식었어 이제. 식으니까. 오. 연속 3위. 3번. 빅대 속도로 3번. 이렇게 먹어야 된다. 저처럼 뜨거운 거 빨리 못 드시는 분들은. 어우, 고기 이거 맛있게 생겼네. 고기를 저는, 근데 뜨거운 것들은 다 여기에다가. 괜찮아요. 이렇게. 네, 그렇지. 네. 자, 또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저는 먹고, 네. 혹시 규모님도 네. 뭐 순댓국 드시는 비법 같은 거 있어요? 꿀팁?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팩. 저는 일단 이거 지금 초그릇 첫 번째인데, 어이구. 국물을 거의 안 먹어요. 왜냐면 국물 안 먹고 밥을 네. 많이 드셨네요? 밥이랑 건더기랑 먼저 먹고 아~ 그 다음에 원래는 반찬이랑 먹는데 오늘은 제가 봤을 때 페이스가 두그릇이에요. 페이스가 생각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오늘 우리, 많이 배고팠어요? 우리 사무실에서 너무 잘 먹여서 그래. 응? 건더기랑 이제 밥이랑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물에 말아서 2차로 이제 여기 들깨가루랑 양념장 그 다음에 깍두기 국물 넣어가지고 이제 2차로 오~ 아~ 1차 2차 나눠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? 그건 드디어 아까 본인이 예고한 대로 2차 시작 안에 있는 거 다 먹고 네. 밥을 한 그릇 말아서 야 역시 조용히 이걸 가져가던 거예요. 다진 양념이래서 뭐 하나 딱 지켜봤는데 너무 많이 맵지 않을까? 저 양념장을 좋아해가지고 이거 기술이다 기술 이게 저는 양념장을 풀 때 구간에서 이렇게 안 풀어요. 숟가락에서 국물을 살짝 묻힌 다음에 이 친구 준비된 유튜버네. 뭉치는 양념장이 많이 안 생겨가지고 와. 그래서 살짝 국물을 묻혀가면서 여기서 인기 얻으면 또 딴 데 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또 하여튼 뭐 네. 알아서 하세요. 간을 볼게요. 네. 좀 맞은 것 같아가지고 밥을 지금 이거 두 공기째거든요. 근데 원래 평상시엔 세 공기래요. 오늘 좀 페이스가 안 좋은 편이어가지고 아, 밥을 일부러 또... 근데 고기를 좀 남겼어요. 같이 먹으려고 순대도 남겼거든요. 아 일부러 이렇게 딱 세 점을 남긴 거예요? 네. 오. 먹으려고. 오, 하정우 먹방에 이어서? 누구 닮은 사람 없나? 닮은? 하정우는 아니고. 혹시 누구 닮았다고 들어요? 장동건이나 이병헌 말고. 예비부님도
누구 닮은 연예인 있으세요? 저는 한석규 씨를 조금 닮았다라고 하는데, 아이고, 제가 좀 낫죠? 아, 누구 닮았죠? 저는 SES 유진. 유진. 아. 아니, 그 말은 뭐예요? 좀 아니에요? 아. 저 단발일 때는 그 권상우 와이프. 권상우 부인 누구지? 손태영. 아. 손태영도 닮았다고 그러셨는데. 손태영은 좀 닮았네. SES 유진은 진짜 많이 들었는데. 그래요? 네. 아. 댓글로 달아주세요.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. 안 닮았음. 네, 아, 맛있게 먹었습니다. 역시 한국주 예비 후보님께서 추천하시는 곳은 다 맛있어가지고 배불러요. 네. 다음도 기대되고 다다음 기대도 되죠. 네, 아우 이제 이게 스트레스인데 어딜 이게 해야 이게 좀 진짜 맛있다는 얘기가 나올까. 네.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오늘은 순댓국 완판. 완판. 네, 했습니다. 근데 지금 계속 먹방을 해줬더니 평상시보다 잘 못 먹는 것 같아요. 조금 이제 좀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때요? 뭐 전체적으로 느낌이? 아, 저는 항상 여기 약간 고향 같은 느낌인데. 여기 이곳이. 네, 이곳이 많이 왔었으니까 중고로 와서 시절부터 왔었는데 이렇게 오니까 느낌이 색다르고 뭐 언제 와도 그냥 맛있는 것 같아요. 언제 와도 맛있는. 요새 얼굴이 밝아졌어요. 먹방에 참여하더니 네. 얼굴이 아주 밝아졌어요. 진짜 먹고 살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럼요. 네. 모든 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맛있는 걸 정말 만족하면서 네. 응?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예. 앞으로 저희가 맛집 4탄, 5탄, 6탄 계속 할 테니까요. 손봉규TV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뷰와 다음에 만나요.